자, 이제 높이입니다. 높이. 이번에 높이와 층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보세요. 자, 높이와 층수 보시고 이제 건축에 관한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자, 건물 높이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높이. 그럼 높이란 것은 무엇이냐? 높이. 맞아, 층수가 나옵니다. 층수와 높이도 항상 저 파악하십시오. 높이입니다. 지표면, 지표부터요. 지표면부터 이제 건물의 상단까지 난다. 상단까지 난다랍니다. 이 말은요, 건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있으면 이제 지표면부터 높이가 올라갑니다. 지하는 높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요. 층수도 무조건 포함 안 됩니다. 자, 지표부터입니다. 상단하면 옥상입니다. 옥상. 바닥면, 옥상의 바닥면. 바닥면이 바로, 상단에 보면 돼요. 그래서 건물 지표에서 상단까지로 한다. 이것이 바로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보니까요, 만약에 필로티가 있어요. 필로티가 만약에 이것이 5m입니다. 5m인데, 필로티가 만약에 4m이다. 4m인데, 포함해가지고요, 전체가 만약에 41m가 나왔습니다. 41m. 전체가 다 40m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쪽 측에 보니까요, 자, 고도 제한, 고도지구, 고도 제한, 높이 제한, 높이 고도 제한이 발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 보니까 40m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아, 보니까 초과 했죠, 초과. 아닙니다. 그래서 높이는요, 필로티층 높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요, 높이 제한에서 볼 때입니다. 높이 제한. 요 높이 제한에서 볼 때는 요 필로티층을요, 제외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는 4를 딱 빼니까 37m를 딱 보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는 필로티가 포함된다. 포함되지만요, 높이 제한할 때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란다. 라는 문장이 첫 번째 보시면 박스 안에 1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기억이 있죠. 기억상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그 디귿부터 디귿 보시면 1번에 보입니다. 옥상에 보세요. 옥상에 철탑이 있어요. 철탑. 철탑이 있다. 철탑. 요거 높이 포함 안 됩니다. 꿀뚝이 있어요. 꿀뚝. 높이 포함 안 됩니다. 철탑이나 꿀뚝들 높이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요, 옥상에 난간벽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난간벽. 있더라, 난간벽. 옥상에 난간벽이 있더라. 응? 난간벽은 이것도 어떻게 되냐. 입니다. 요건요, 있습니다. 여기 벽이, 막혀있죠. 벽돌벽이다, 벽돌. 벽돌 들어서 벽이 막혀있습니다. 막혀있다라고 할 때는요, 높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난간벽 구조에서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뚫려있습니다. 그럼 높이에서 제외합니다. 응? 난간벽이, 벽이 막혀있으면 높이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벽이 2분의 1 이상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 있어라. 뚫려 있다. 높이에서 제외합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합시오. 다음입니다. 박스 밑에 3번 보시면 반자 높이. 이 반자 높이가 나옵니다. 반자의 높이란 또 무엇이냐 합니다. 반자면요, 천정입니다. 천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각 층별로 슬라브 구조죠. 슬라브 구조. 바로 바닥 구조체. 바닥 구조체란 슬라브 구조가 있습니다. 바닥 구조체가 있죠. 있습니다. 1층, 2층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배관 깔고 나서 장판을 덮으시오. 타일. 장판입니다. 장판을 딱 이렇게 덮으시옵니다. 덮으시오. 이것이 뭐냐면 보입니다. 이 장판을 덮으시온 이 타일 위에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 바닥면이다.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다. 그럽니다. 또 위에 전기선을 치고 나서 안 보이려고 천정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천정. 그러면요, 여기 발련 바닥면에서 요 반자 천정까지 요 높이가 바로 이것이 반자의 높이다랍니다. 그 말이 3번에 있습니다. 또 4번입니다. 청고. 청고입니다. 청고는요, 바닥 구조체들 있죠. 슬라브. 네, 바닥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것들. 자, 아래층 봤나? 보시면 청구하면 바닥 구조체 위에서 2층 구조체 위에까지가 청높이, 청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닥 구조체 위에서 위에까지가 바로 청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체크하십시오. 그러면서 밑입니다. 청수. 청수에 8번 있죠. 2번과 3번입니다. 2번, 3번. 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꽤 높아요. 꽤 높은데 16m 아주 꽤 높은 건물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단층, 1층으로 단층짜리로 서고 있습니다. 만층 건물들, 창고, 뭐 창고라든지 공장들 높은데 단층으로 서는 건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1대입니다. 그럼 요 건물이 1층이냐? 1층이 아닙니다. 층수에서 볼 때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봅니다. 보니까 요 건물은 단층으로 서도 이미 보시면 4m 곱하기 4층 해서 이미 4층으로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층이 아닙니다. 단층을 써도 높이가 꽤 높다. 그러면요,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가지고 이거 이미 4층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또 건물이 부분마다 층수가 다른 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뭐 2층, 뭐 3층, 4층, 5층 있습니다. 1대입니다. 이것이 몇 층이냐고 봅니다. 일단요, 요 평균이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 이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가 전체 건물 층수로 본다라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건물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 가시면요,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체육관은 1층, 2층 상태예요. 큰 대강당 있겠죠. 근데 옆에 있는 보시면 학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오히려 낮은 쪽이 청소가 많고, 높은 쪽이 청소가 잔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곳이 몇 층이냐, 그러면요, 높은 곳이 아니고, 가장 많은 청소를 가진 요 부분이 전체 건물 청소로 본다. 그래서 많은 청소로 본다. 한번 더, 이거 따라주십시오. 그만장이 또 3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8번에 1번하고요, 위에 박스 안에 니언 박스 안에 니언이 있습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옥상에 탑이 있다. 옥상 탑들 많죠. 자, 있습니다. 보시 보니까 이렇게 1층, 2층이 있습니다. 1층, 2층. 그래서 옥상, 그, 각종 수상이다. 승강기 탑이 있어요. 승강기 탑이 딱 보입니다. 이것들 면적에서는 다 공제를 해준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봤어. 청소가 꽤 높아요, 근데. 그래서 이 건물, 원래적인 이 부분이 이제 10층짜리 건물인데, 위에 1층, 2층이 또 붙어 있습니다. 높이가 40m인데, 그쪽 요 옥탑방, 옥탑의 요 탑 높이도 보니까 13m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것이 12층이냐, 또 53이냐, 이것이, 이럴 때입니다. 보시면, 요 건물을 위해서 수평에서 추용해 봅니다. 해보시면, 가장 넓게 보이는 건축 면적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옥상 탑 면적이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옥상의 탑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이 건물의 가장 넓게 보이는 바로 건축 면적과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해봤을 때 이 탑 면적을 이 건축에 비해서 8분의 1 이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건물 청수에서는요, 청수에서는 저 탑 구조물들 몽땅 다 공제를 다 합니다요. 하지만 높이입니다. 높이에서는요, 12m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요 높이 나머지 부분의 높이는 높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합니다. 해서 봅니다. 보니까 탑 면적이 얼마냐? 보니까 만약에 10이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같은 넓은 건축 면적이 얼마냐? 해서 만약에 이것이 100이 딱 나왔습니다. 그럼 10분의 1인데 10분의 1. 10분의 1은 8보다 더 작아요. 작습니다. 이때는요, 요거는 몇이냐 없습니다. 그러면 8분의 1보다 더 작기 때문에 청소는 몽땅 공제, 계속 건물 10층이 된다. 이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높이는 높이는요 12m까지만 공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3에서 12를 싹 빼면은요 남는 것이 1m 남죠. 이걸 더합니다. 돼가지고 이 건물은 41m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탑 구조물들의 요 청수와 높이의 산등 문제가 보일 때는요 수평 투영을 해서 보면 가장 넓게 보이는 건축 면적이 보일 것이고 탑 면적이 보인다. 요 탑 면적이 요 건축에 비해서 8분의 1 이하가 돼가지면 청수는 위에 부분들 몽땅 공제, 높이는 12m만 공지하고 나머지 높이는 높이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건물의 건축 절차가 나옵니다. 건축 절차가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건축을 위한 절차가 거기에 쭉 형성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건물의 건축 절차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을 위한 각종 어떤 준비를 합니다. 해가지고 건축 설계도 돼가지고요. 예, 건축의 허가를 받는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은 사용 승인 받아서 해당 건물을 사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고요. 자, 주택법에서는 보니까 주택단지 건설할 때 이렇게 하죠. 주택건설 사업주체들죠. 이 사업주체들이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사사업에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은 사용검사를 받아서 해당 건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미 다 배웠습니다. 요 승인은 무엇이냐 부를 때 재량행위다. 그래서 승인 안 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쪽입니다. 이쪽은요, 건축은 무엇이냐, 건축은요 기속행위다. 딱 반대해서 허가를 해준다 이합니다. 그런데요, 요건이 갖춰면 다 해줍니다. 해줘. 해주는데요, 요건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허가를 안 해줘요. 조건을 못 갖추면 허가를 절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떨령 어느 위치에 땅을 산다 좋아. 근데 그 땅에서 건물 지을 때 그쪽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가 다 있습니다. 그 안 맞으면 안 해줘. 그러니까요, 어떤 개인적인 분들이 건물 지을 때 땅을 떨려서 사지 말고, 먼저, 이 땅 사기에 먼저 그쪽 땅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봐라. 그래가지고요, 사전에 결정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사전 결정 신청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임의상이다. 할 수 있지, 이건 해당 상이 아니야. 그래서 업무적인 상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할 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그 장소에 건축할 수 있는지를 미리 다실에서 알아보고 난 후에 건축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하라. 나는 이렇게 친절한 어떤 안내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전 결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미리 한번 예상해서 알아보고 나서 준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건요, 모든 건물을 다 들고 안 되죠. 사전 결정 신청이 되는 대상 건물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규모가 큰 건물 지을 때는요, 건축협회입니다. 허가. 그런데요, 규모가 또 작은 건물 지을 때는요, 건축 신고를 한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작은 건물 안 돼요. 안 되고요, 규모 큰 건물.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건물일 때만 해준다.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 허가 대상, 규모가 좀 큰 건물일 때만 신청하시오. 규모 큰 건물이란 말입니다. 건물. 그래서 건축 신고 대상한 사전 판단을 안 해줍니다. 규모가 커야 된다. 해서 건축의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만 요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입니다. 좀 크죠? 클 때는 보통 보시면, 좀 크면 무슨 건축이나 있습니다. 좀 큰 건물 나오면 건축이 심의 필요한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위원회 요 심의도 먼저 좀 같이 해주시고요. 또 규모가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이 교통에 관한 상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 동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규모가 좀 다소 큰 건물 지을 때는 이 가능성을 타진할 때 이 건축위원회 심의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같이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뿐 아니고 건축이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 있다랍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이 아니고 교통이다. 환경이 아닙니다. 교통이다. 구분하십시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심사했어. 그래서 결정을 했다. 결정을 딱 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결정을 하면 요 결정 사실에 대해서 오케이 또는 노에 대해서요, 결정했으면 7일 안에 요 결정 사실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이 통지했을 때입니다. 여기 요 결정을 해서 통지했을 때의 효과가 또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요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것에 의지해 판단 또 해주고, 그 다음에요. 자, 어떤 착수해라. 착수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2년 안에 뭘 한다가 또 딱 나옵니다. 자, 문제입니다. 결정 통지에서 OK라고 통지를 딱 해줬습니다. 그러면요, 요 결정 신청이 되어진 그 토지에서 개발 행위 허가, 또 요 산지 전용 허가 등, 또 농지 전용 허가 등, 또 요 하천 점용 허가입니다. 그래서 개산농 합니다. 이 말은요, 산을 끼고 있는 장소에서, 또 논을 끼고 있는 이런 식의 장소에서, 또 하천부지 같은 이런 곳에서 규모를 크게 건물 지을 때는요, 아주 건축이 애매합니다. 산에서 건물 잘 짓지 못하는데 또 크게 짓겠다 나옵니다. 논에서 건물 못 짓는데 크게 짓겠다 나옵니다. 하천구역에서 건물 크게 짓겠다 나올 때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입니다. 이럴 때 보시면 또 개발 행위가 개발 행위 허가라 부릅니다. 이거 뭐냐면 이쪽 토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 이거 오케이 맞다. 또 건물 크기나 규모, 이거 오케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쪽 장소에서 산 끼고 농 끼고 물 끼는 장소지만 그쪽 장소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종류 건물 맞다, 또 크기 좀 맞다, 이걸 딱 봐줍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그 산에서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산지 전용을 받아서 건물 딱 지어요. 농지도 농지 전용 받아서 건물 딱 지어집니다. 하천요, 하천 인근 장소의 구역을 증거해서 점용한다 합니다. 그래서 농하천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등이 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요 통지하면요. 통지받는다고 2년입니다. 2년. 2년에는 착수한다. 착수하면 안 됩니다. 착수는 절대 못 해요. 2년에 뭐냐면, 바로, 이, 딱, 심사를 해줬으니까 당신들이 그 땅을 사서 또 설계해서 와라. 해가지고요. 그 다음 편 해주죠. 2년에 건축회입니다. 건축회와 요 건축회 허가를 준비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될 요 업무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전결정 등에 포함해서 모든 요, 이 사전에 어제된 이 모든 것이 다 효력을 상실, 효력을 상실을 한다.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요 결정은 통지해주면 2년 안에 건축계약가 신청이지, 착수가 아니고, 요 신청을 또 못하면은 바로 했던 모든 어제 간주 효과 다 실효가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상들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1번과, 그 다음에 2번에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하고 통지하고요, 효과 요편 하고 또 4번까지 시험에 잘 뜬 상이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전에 판단을 통해서 한번 건축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된다. 업무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딱 지을 때입니다. 건축해가죠. 요 건축 심사관 누가 하냐면, 이 건축은 요 보시면 다 결정이 되어진 바대로 그 지어진 건물 종류 이단 전제하에서 보시면 이 각종 어떤 건물 허용되는 어떤 범위 규모하고요, 각종 어떤 또 뭐 있습니까? 각종 어떤 뭐 대치 도로 관계 다 일절 다 봅니다. 이건 제일 밑에 제일 말단 행정청에서 봅니다. 그래서 요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단계에서 허가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시군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같이 있다는 요 같이 요것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군구와 밑에 없는 바로 특별자치시나 도도 요 일을 같이 한다 해서 보시면 확인하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 시군구청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건물들 이 시군구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구청이죠. 구청이 있는 어딘가 서울특별시장 또는요 인천 등 알겠습니다. 규모 큰, 이 구청을 두고 있는 특별시나 광실 때 보시면, 원래 다 구청이 한다고 보세요. 원칙인데, 아주 큰 건물들,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서울시가 직접 허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 가시면 롯데월드 같은 게 있겠죠. 같이 큰 건물 지을 때는요, 해당 그 잠실에 있는 거기 강남구청장이 아니고, 또 큰 거대한 건물 지을 때는요, 서울시장이 직접 심사를 하겠다라는 또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 지을 때는 특별시원이가 직접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보면 처음부터 21층 이상 건물이 나옵니다. 또는요 이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 나온다. 넓은 건물 지을 때 이러합니다. 자, 또 자 종전에 있던 기존물 종전에 있는 요 기존물 요 기존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의 면적을 30% 이상 정축을 딱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또 바뀐다 할 때 이때도 요건 신축이겠죠. 신축이거든요. 이건 정축할 때 요 규모의 정축 통해서 이렇게 딱 바뀌게 되면 요 정축 시도도 다 서울시 간다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뭐 창고나 또 공장 등 건물은요 항상 요것은요 요건 항상 구청에서 한다. 그래서 창고나 공장 등에 관한 어떤 건물은 항상 크기를 묻지 않고 구청장이 한다.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쪽입니다. 시장 군수입니다.는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항상 요 시장 군수가 모든 건물은 전부 다 허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단위에서의 시와 군에서는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모든 건물을요 시장 군수가 다 허가를 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딱 합니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요. 요 시와 군수가 허가합니다. 하는데 허가하기 전에 어떤 경우는 도지사, 그들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사전 성인을 받아야 허가하는 건물이 있다라 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 어떤 또 그 대상이 딱 나오면 허가 전에 먼저 신청을 딱 하면요 도에서는요 이것을 50일 안에 그 성인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딱 봅니다. 그래서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그 대상이 또 무엇이냐 이것도 항상 중요한 사항이죠. 자, 여기 보시면 특별시장에 하는 요 큰 건물이죠, 큰 거. 요 큰 거대한 건물, 똑같이, 예외까지 보면 똑같이 요 나옵니다. 요 대상 건물 때 보시면 창고나 공장을 제외하고는 항상 보시면 도한테 승인 받아야 해당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도지사가 어떤 목적이 필요해서 보호구역이나 거치등에서 공고를 했답니다. 도에서 발표 공고를 딱 했으면 되세요. 목적이 뭐냐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요 수질 환경 보호하자 했으면 되나 또는요 예,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요 주거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장소입니다. 도에서 지정해서 보호구역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수질 환경 보호구역 좀 이쁜 곳이고 멋진 곳인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 공동 주택을 건설한다 했을 때 분양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일반 업무 시설을 짓겠다 이것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일반 음식점이다 이것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 시설과 유락 시설 이것도 의외로 잘 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도지사가 정한 요 자연 환경 보호구역 안에서요 크게 가지고요 이것들을 동시에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크기로서 이러한 용도의 건물을 딱 건축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때 요 장소가 도지사가 지진 공간 자연환경 수질환경 보호구역 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도지사가 오케이를 해줘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그쪽 장소가 이제 교육이나 주거환경 보호구역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딱 보시면 항상 교육 주거 딱 되면 반대로 숙박 이렇게 딱 됩니다. 숙박과 유락인데 이것들이 교육이나 주거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더라 할 땐요 도에서 승인해줘야 해당 군수나 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체크를 꺼주세요.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자, 10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건축가죠. 건축가가 이렇게 허가를 합니다. 할 때요 아주 많은 조건입니다. 아주 요거 참말이요 허가 요건 참 많습니다. 각종 어떤 대지의 조건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요. 특별히는 특별하게 허가받을 때 중요한 요건이 또 있다랍니다. 아주 많이 있지만 많지만 요건 다 기획원 다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요 대표적인 어떤 요건이 있다랍니다. 뭐냐면 건물 지을 때는요 건축주가 건물 지을 땅 요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한다. 그것이 기본이 원칙이 원칙입니다. 원칙. 예. 그런데요. 그런데 보시면 이 확보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얘가 또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일단 소유권은 못했다. 하지만요, 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요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도 이제 이것도 승인을 해야 됩니다. 100%에 대한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해도 허가를 딱 내어주겠더랍니다. 그런데 이 경우요. 이 분양하는 목적의 공동주택 건물일 때는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분양치기 위해서 빌라나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은요 대지 사용권 가지고는 건물을 못 짓는다. 그래서 요 땅 건물들은 장기 토지 임차에서도 건물 딱 지어서 이제 이용할 수 있지만 요 분양하는 목적의 공동주택은요 소유권만 된다 해서 사용권이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상황을 딱 보시겠습니다. 봐요. 일단은 또 공유하고 있는 각종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또는요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려고요. 이때라 보시면 공유자 수의 어떤 80%의 동의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공유자 지분. 요 공유자 지분의 80%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에서 건축할 때는 공유자 수의 80%와 지분의 80%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보시면 또 반대하는 분이 또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자, 그게 밑에 보면 있죠. 있습니다. 이 반대했다. 반대는 참가하기로 촉구를 합니다. 해도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자한테 이제 요 허가 받은 측에서 이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이 또 발생을 한다랍니다. 여기 발생해도 이제 그 전에 미리 3개월 이상 시가를 제시해서 먼저 매수 협의를 먼저 하고 나서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만 딱 봐주세요. 그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옵니다. 요거 보시면 딴 것도 있겠지만요. 저기 4번 보시면 1번 보입니다. 해당 그 토지에 국유지 등이 포함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요것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 안 팔렸다 해도요. 이때는요. 국유지 관리청, 요 국유지 관리하는 행정청에서 그 땅을 팔기로 했다는 확인을 해주면 또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만이 또 4번이 있습니다. 자, 또요. 5번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집합금원에서 공용 부분, 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한 건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하여튼 요 집합금원에서 공용 부분, 요 변경에 관한 그 결정명서 있죠. 4번에 3, 요 이상의 동의가 들어와야 변경을 위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 여튼 예외증상이 있다. 예외증상도 같이 설명 항상 나오시니까 보십시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큰 4번 또 중요하죠. 큰 4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을 확보한다. 원칙적인 부분과 예외적인 부분 중요하니까 아시고 또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그 4번에 1, 2, 3번이죠. 이것이 또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2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건축하죠? 건축합니다. 이건요. 예, 건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요. 그런데요.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도 어떠한 건물이든요. 거절, 거부할 수 있다랍니다. 해요. 이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일반 상업지역이면 일반 상업지역은 당연히 무슨 모텔 시설 또 호텔 시설들 또요 룸살롱 나이트 다 됩니다.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각종 어떤 숙박 시설과 유락 시설이 허용이 되는 그런 장소가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돼요. 그런데 보니까요 일반 상업지역이 돼. 일반 상업지역은 모텔 시설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 맞은편에 딱 보니까 이쪽은요 준주거지요. 준주거지에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쭉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다 할 겁니다. 또 뭐 학교 시설도 이쁘게 이렇게 이용이 딱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나 이제 주관경 볼 때 요즘 모텔이나 룸살롱 옆에서 보기가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겁니다. 자, 보니까, 예. 자, 보니까 그 지역이 숙박시설도 허용될 수 있고 유락도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그런데요,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각종 어떤 교육환경의 보호나 또 요 주관경 보호,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요, 일단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이것들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재지구라든지 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방재나 또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고 또 보시면 건물의 지하층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 방재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내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지하층을 또 설치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라고 보니까요. 이 지하층이 방재지구 안에서 지하층이 거실 용도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여차하면요. 큰 비가 오면 이분들 다 죽을 수 있어. 위험하니까. 이때 이것이 지역이 있느냐. 방재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건물 지하층에서 이용 방법이 뭐냐니까 거실 용도나 주거 용도이다. 할 때는요. 거절할 수가 있다. 기본합니다. 요 두 개 처음에 나왔죠. 지금 잘 뜨는 상이니까 확인하십시오.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번과 날개편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렇답니다. 우리 사과입니다. 사과를 해주면 그럼 효과 아, 있을 거겠다. 합니다. 사과해주면요. 착수의 업무가 발생을 합니다. 건축가가 해주면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해야 돼요.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은 보시면요. 원칙입니다. 보통 건물은요. 2년 안에 착수를 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공장 건물입니다. 여기는 공장 건물일 때는 3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보통 건물은 허가받으면 2년 내에 착수한다. 그런데 공장은 3년 내에 착수한답니다. 만약에 요기 안에 착수를 못해. 그러면요. 했던 요 허가를요.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를 하여야 한다. 업무를 부여해서 취소하게 합니다. 합니다. 또 있습니다. 착수했다. 착수했다 해도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딱 되어져도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게 또 딱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봤고요. 착수를 할 것인데 착수는 요 착수 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것을 상실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이 경우도요. 요 이후에 6개월 이상 되어도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수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을 했다. 그런데 6개월도 회복을 못한다 라고 합니다. 이때도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 대해 착수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은 경매 등 때문에 상실했다 했는데 6개월도 다시 되찾지를 못한다 라면
건물질 땅이 없으니까 이제 취소를 하여야 한다. 요 사이즈 또 뜹니다. 요것도 정리권 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 또 참 중요하죠. 그래서 103페이지입니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잘 뜨는 사항입니다. 자, 우리 그 착공의 제한입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건물입니다. 거부대상. 거부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면요. 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거부대상이 아니면, 이제 허가를,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역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요. 그런데, 합니다. 허가 한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허가하는 것을 잠시만요. 허가를 하긴 하는데, 허가하는 것을 누가 잠시만 제한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요. 잠시만 연기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기입니다. 이때입니다. 제한기간이 언제냐? 하니까요. 제한기간은요. 일단 원칙은요. 2년입니다. 2년. 이 원칙이다. 그런데 필요할 때 한 번만 한 차례만 1년 추가 연장해서 최대 3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2년까지만 제한한다. 역시 원칙인데 필요할 때는요 추가 한 번만 1년까지 추가 연장을 또 할 수가 있다랍니다. 보십니다. 누가냐? 첫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관은요,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를 다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특강도에서는, 그저 관악구역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만 제한할 수 있다, 랍니다. 여행. 이때입니다. 할 때 보시면, 이거 뭐냐? 국토는요, 어떤 국토에 관한 관리상 어떤 필요할 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딱 뜹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수의 장관들의 제한 요청을 받아서 제한을 주로 많이 합니다. 여행. 특강도에서는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딱 돼요. 항상요, 제한하면 제한되는 이유입니다. 제한된 이유와 그 어떤 기간 등은 상세하게 정해서 제한받는 자한테 다 그것을 통지입니다. 통지를 해줍니다. 해주면 요 제한받는 자들이 그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통지를 딱 받으면, 이 통지를 다 받죠? 받으면, 이제 그 사실을 그들 공부에다가 공고해서 이것을 외부에 공시해서 알립니다. 알려. 여기서 또, 특광 도지사가 제안을 하면, 그 유 불문하고 즉시 그 제안했다는 요 사실을 요 보고를 딱 합니다. 즉시 보고예요. 그러면, 요 보고 받은 이제 장관은 말입니다. 이제, 이 과도하다 싶으면 해제할 것을 보시면 해제할 것을 요것을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적시 보고에서 검토한 장관이 해제를 명령도 할 수 있다. 맞죠? 도저히 참 아주 잘 된 상이니까 요 정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3번에 1, 2, 3, 4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사항이죠. 저번에 나왔고 산 이제 건축의 특례에서요 허가받지 않고 통산을 바로 신고 대상이 쭉 나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하죠. 하니까 이제 잠시 또 10분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